삼삼하네요. 33번 문제 삼겹살 먹고 싶어. 죄송합니다. 33번 문제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해 두시고요. 같이 해보겠습니다. 항상 분모와 분자의 최고 차수를 비교하여라. 오케이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한없이 커졌을 때 n 플러스 2 오케이 n에 관한지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 n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에 n 플러스 5는 극한값 b가 존재하는데 b가 0이 아니라고 했어. 만약 0이 나면 무한대로의 상수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. 그럼 무한대는 무한대고니까 분모의 차수가 1차잖아. 그럼 분자의 차수도 1차가 돼야 되지. 그래 안 그래? 됐습니까? 그 개의 수비가 극한값이라는 거잖아. 그렇지. 그럼 1분의 a 플러스 1 즉 a 플러스 1이 극한값 b라는 거지. 이게 1번씩 됐습니까? 두 번째 뭐냐면 이 분자의 차수 2차가 있으면 돼야 안 돼? 안 되지. 이제 이 값이 0이 돼야 되지. 그래야 분모와 분자의 최고 차수가 1차 1차가 되잖아. 오케이. 두 번째.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이 0이나 a가 단 2차 방정식 인수분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 거로 a는 3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그럼 a가 3이면 그렇지 a가 3이면 b는 몇이 되죠? 4가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0이 되지. 근데 b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? 없다. 이 경우는 만족하지 않아요. 그럼 a 더하기 b죠. 3 더하기 4니까 7. 여러분의 행운이야. 럭키 7.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 뭐 별 어려움 없었죠 우리 친구들? 오케이.